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어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. 축사는 대한불교 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. 사부대중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1회 호국불교 통일기원대회를 주관하신 통합선교종 총무원장님을 위시해서 원로대덕스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후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또한 이 행사를 위해서 제가 옆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부원장이신 추진위원장인 상원선님과 총무부장 강원선님의 피나는 그 노력이 오늘의 원만 성취를 이루는 행사가 되었다고 봐집니다. 또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것은 분명 그 힐링이 남북통일에 있을 겁니다. 남북통일의 목적은 서로 모든 불안을 해소하고 서로 화합된 면을 보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 오늘 이 자리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뜻깊은 기원법회를 열게 된 것은 무한한 우리 민족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염원하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남북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조국을 위해서 기원하며 힘차게 달려갑시다. 이상 축사를 가름합니다. 원근거리에서 격려와 환영과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대덕 큰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에 나와 축사를 해주시고 환영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간이 지루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다옵니다. 박수를 많이 치시면 더욱 건강해지신다 합니다. 이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.